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진호 교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완승을 거둔 이 대결은 당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자동차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기중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왜 우리는 유독 알파고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자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특징을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에게 완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져온 이성적 사고 활동을 인간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가 등장했음을 함축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알파고에게서 받은 충격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성적 사고 활동을 인간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정말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사람처럼 윤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우리는 철학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들, 즉 이성이란 무엇이고 생각이란 무엇이며 마음이란 무엇인지, 윤리적 지위는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크게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